자, 오늘 8번부터 다시 볼 건데, 가자. 여기는 예를 예로 나눈 몫이 예고, 예를 또 예로 나눈 나머지가 예일 때 A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여기는 예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몫이 qx입니다라고 주어져 있었어. 여기까지 딱 썼어.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 나머지는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없겠네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도는 너무나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무슨 정리를 배웠어?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어. 그지?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며? 얘가 빵 되는 그 x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며. 요새 2를 집어넣으면 된다며. 그러니까 나머지는 8 플러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안 줬다면 거기 있는 걔는 정보를 진짜로 안준게 아니라 그냥 숨겨놓은 거야. 알겠죠? 그 나머지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얘들아. 여기 있는 이 QX라고 하는 거는 몫이죠. 그죠? 여기는 예로 나는 몫이라고 부르지.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 몫이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이니 아니니? 다항식이죠. 맞아요. 당연히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잖아, 그지? 나머지잖아. 얘네들 전부 다 다항식들이 된단 말이야. 얘는 상수항이 되겠지만. 얘도 지금 여전히 뭐라고요? 다항식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항식인 Q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나한테 정보를 줬다는 거는 뭘 줬다는 소리랑 똑같아? 여전히 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 나머지인 마이너스 1이라는 거랑 Q5랑 4라는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군요라는 사실을 준 거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값은 A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어.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항등식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 값을 구하고 싶어요. A 값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A 빼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몫에 대한 정보는 모르죠. 또 유일하게 몫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사실밖에 없었어. 그죠? 그럼 내가 이 항등식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게뭐 4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64가 될 거고 더하기 3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4를 집어넣으니까 두 배에 여기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며 마이너스 1 더하기 8 더하기 8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결국 이 식을 가지고 나는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답해주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다항식도 여전히 뭐니까 뭐야, 나머지 정리가 다시 뭔 소리야? 목도 다항식이니까 저기 있는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얘다라는 것도 여전히 나머지 정리가 적용됩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요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다음 거로 가보죠.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뭐 너무 간단하죠? 아까 했던 거랑 패턴 자체가 너무 똑같아서 사실 설명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빈약해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좀 제대로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문제는 인수정리 설명 안 하고 그냥 풀 거야. 왜냐면 지금 인수정리를 써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문제 자체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오케이? 인수정리가 뭐에 특화되어 있는 개념인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거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얘를요, 얘로 나눠봤더니 나누어 떨어졌대요. 나한테 무슨 식을 주고 있군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라고 하는.
얘가 x-1과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 있었죠. 됐습니다.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예를 가지고 뭘 해달라라고 하는지 봤더니 이 다항식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다항식을 내가 뭐라고 생각한다면 fx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나한테 궁금했던 거는 f3이 궁금했구만이라고 생각해 줄수 있을 거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a랑 b를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얘를 완성해서 여기다 3 집어넣은 결과를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나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꼴랑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과연 여기서 A랑 B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더니 당연히 구할 수 있겠구만 이런 결론이 나오죠. 왜? 여기 있는 얘는 여전히 지금 뭐야? 들어오세요. 성범이니? 아니야? 아니구만. 얘는 안물안궁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를 안물안궁인 상태 유지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 앞에 지금 0이 되는 게몇개 붙어 있는지 봤더니 얘는 2개가 붙어 있네요. 그죠?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빵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A랑 B를 각각 구해서 연립해서 구해가지고 얘를 완성하면 되겠구만이라고 생각해주고 그거 가지고 일단 3 집어넣어서 답해주면 된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느낌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여기서 내가 A랑 B 정도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면 너무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뭐 생각나는 방법 없니? 여기서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그 여기서 지금 얘를 안물안궁인 상태로 풀었지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어차피 이거 3차식이니까 여기는 2차식이니까 여기는 얘는 1차식이 될 텐데 1차식이라는 데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이겠지 뭐 x 달아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c 하나만 이렇게 달아줄까? 이렇게 달아준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수학상을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갔다 왔어? 곱셈 공식 말고 3차 방정식까지 갔다 왔어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알고 있지 않니?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식을 있잖아 얘는 0이다 라고 하면 이게 다항식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어? 3차 다항식에서 3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0이라고 한 이거랑 얘는 0이라고 한 이거랑 요거 두 개는 같은 방정식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마이너스 C라고 플러스 C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C라고 합시다 왜냐면 근 입장에서 바라볼 거니까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누가 봐도 1과 마이너스 2와 C가 된다는 소리가 될 텐데 여기서 얘랑 얘 중에서 뭘 줬나 봤더니 최고차항 줬고요. 1차항을 줬어요.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는 얘랑 얘는 안 줬죠. 1차항을 줬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 두 개 곱한 것들의 합이 7입니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생각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됩니다 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공부했었단 말이야 물론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는 있어 그렇죠? 다시 한번 이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놓고 거기 있는 얘를 꺼내 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C가 되고 이거 두개 곱하면 C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얘 계산 결과는 C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거기는 그 결과가 7이라는 소리니까 C라는 값은 누가 뭐래도 9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9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할수 있겠어? 세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세 근의 합은 얼마야? 8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a는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죠? 세 근의 곱은 18이네. 마이너스 18이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몇이 되겠어? 18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게 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구할 필요 자체가 없었지, 얘들아. 이 문제. 여기서 얘가 완성이 된 순간, 여기다가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끝났던 거잖아,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식 자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이는 걔네들의 관계들을 생각해봐요. 여기는 얘는 지금 선생님이 뭘로 보고 있어? 방정식으로 갑자기 해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어때? 더 편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되게 다양하게 여러 곳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곳. 어차피 봐봐.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가항식을 배우는 이유, 가항식에서 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이를 생각해봐. 가항식의 전개 이런 거 배우고 인수분해를 배워. 그 다음 바로 배우는 게 뭐야? 방정식이죠. 그죠? 이 흐름들을 한번 잘 이해해봐. 결국 우리가 가항식을 배우는, 인수분해를 배우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거기는 걔를 배웠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항식에다 는빵 해주면은 거기는 걔가 결국 뭘로 되고? 방정식이 될 거고, 그 방정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여기는 다항식에도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뒤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들을 키워놨으면 좋겠어요. 뭘로 바라보는 게 편할지. 내가 우리가 새로 개념을 배우는 걸 되게 어때? 고통스러워하죠. 되게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개념을 배운다고 그 얘기했었나, 내가? 개념을 새로 배운다라는 건 우리한테 왜, 이거는 왜 배우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수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실생활 써먹을 일 없잖아요라고 할수 있지만 일단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가기 위해? 대학에 가기 위해 쓰고 있죠. 맞아요. 궁극적으로 실생활에 쓰고 있는 거야. 수학을 잘하면 뭐야? 나의 대학이 달라져. 라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근데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익힌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이 넓은 땅이 있는데 이 넓은 땅에 땅들을 다 파야 돼. 땅들을 다 파야 되는데 여기 막 돌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막 되게 막 되게 이게 더러운 땅을 파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대학 가려면 이 땅을 다 파야 돼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땅을 파기 위한 도구들을 하나씩 습득하는 과정이 개념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돌을 부실 만한 해머 같은 거를 내가 하나 지금 챙겨놨어. 그 다음에 나무를 자를 톱 같은 걸 하나 챙겨놨어. 땅을 팔 삽도 챙겨놨는데 나는 더 쉽게 파기 위해서 포크레인도 하나 챙겨놨어. 등등등으로 개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때? 나는 여기는 이 땅을 파는 게 쉬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제한 시간이야. 이 땅을 나한테 100분 만에 다 파라는 거야, 지금. 맞아? 수능에서는. 이거 100분 만에 다 파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냥 삽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기는 얘를 팔수 있겠니? 못 파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쉽게 팔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난 이런 도구들을 너희들한테 하나씩 던져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직접 너희가 땅을 요만큼씩 한번 파보면서, 그 다음에 톱질도 한번 해보면서, 모두 해보면서 한번 직접 연습해보세요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새로 배운다는 건 얘들아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나한테 되게 편리한 도구를 하나씩 제공한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걔를 익히는 건 조금 어렵겠지만, 새로운 도구가 나왔어. 거기는 걔를, 우리가 막, 핸드폰을 새로 바꿨어. 그러면 새로운 기능이 막 생겼어. 그럼 막 그거 공부하면서 편하게 쓰잖아. 그지? 그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 똑같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 해볼까? 요거 두개 해보자. 9-2번이랑 9-3번 문제. 요거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은 2번은 괜찮았죠? 할 만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는 요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쓸수 있겠어? fx-3이라고 하는 거를 x-3에다가 x+3에다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여기는 얘를 얘로 나는 나머지가 궁금하댔어. 이것도 인수분해 해놓고 갈까? x+4에다가 뭐 x-2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나는 봐봐.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를 지금 x 더하기 4에다가 x-2로 나는 어쩌고저쩌고 되는 여기는 얘 나머지가 현재 궁금한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봐봐. 여기 주어진 거, 여기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주어진 거. 요거 두 개의 연결고리를 이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얘는 x였지만 여기는 얘는 x 더하기 1이네요. 그죠? 당식 자체가 어땠어? 바뀌었죠. 그러면 내가 여기는 이 식에다가 x가 들어갈 자리에 그대로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행동을 한다면 여기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수 있어. 어? 선생님, 저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로 막 바꿔도 돼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냥, 왔어요. 잘 봐봐. fx라고 하는 게 x제곱 더 1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요란한 등장이네요. 자, 봐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가 내가 1을 집어넣으면 그냥 일단 1을 집어넣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A를 집어넣고 싶었어. 그러면 여기다 A의 제곱에다 더하기 1을 집어넣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내가 B 더하기 1을 집어넣고 싶었어라고 한다면 B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다 더하기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X에 들어갈 자리, 이거는 지금 우리 미지수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미지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미지수는 하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의 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x가 들어갈 자리에, x가 들어갈 자리니까 사실 얘는 이걸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수학에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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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모라고 쓸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그냥 알파벳으로, 기호로, x로 그냥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들어갈 자리, 이 네모 자리에다는 x 더하기 1을 넣겠어요. x 더하기 1을 넣겠어요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x가 들어갈 자리, 대신에 얘만 넣으면 안 되죠? 여기는 요 x, 여기는 요 x, 여기는 요 x에서 몽땅 다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줘야 당연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자리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f에 뭐야? 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은요, 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니까 x 더하기 4,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가만히 지금 봤더니, 여기는 얘를요, 얘로 나는 나머지가 궁금했는데, 여기는 얘랑 어때? 여기는 얘랑 똑같죠? 그럼 내가 여기는 얘만 쓱 넘겨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 이거 나머지는 3일 수밖에 없었구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변형. 어차피 여기서 몫이 궁금했던 건 아니니까, 나머지만 딱 궁금했던 거니까, 여기는 얘만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3번 문제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 눈으로 한번 해봤는데, 안 돼. 아, 이거 좀 노가다를 해야 될것 같은 운명적인 운명 같은 문제였어. 한번 봐봐. 일단 여기서 2차 다항식이라는 정보를 줬다는 거는 최악의 경우에 뭐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냐면 세팅해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팅해주세요라는 얘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fx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줬어. 여기는 얘를 이렇게 나눠 떨어질 때 fx를 구해주세요라고 준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준게 x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fx를 곱했어. 그다음 마이너스 3을 해봤더니 그 결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fx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편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넘겨보자. 플러스 3 이렇게 넘겨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몇 차라고 준 거니까 이게 2차라고 준 거니까 이 전체, 좌변은 전체 일단 몇 차가 된다? 4차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이 우변도 여전히 몇 차가 될 테니까? 4차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는 얘가 3차였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몇 차가 될 운명이야? 1차가 될 운명이야? 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네. 그죠? 그렇다면 얘가 2차고 얘가 1차고. 아,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여기 있는 그냥 얘를 2차를 세팅하기보다는 요 1차를 세팅하는 게좀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서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X냐 Y냐 지금 나눠 떨어진다는 게저 하나 있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나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FX가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한번 처음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일단은 FX가 궁금하지 않아로 먼저 접근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 2차를 세팅하는 것보다 1차를 세팅하는 게더 편할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좀 먼저 궁금한 것 같아. 그러면은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는 그냥 0이 될 거고요.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얘를 넘겨주고 3으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1이 될 테니까 B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봐봐. 그럼 봐봐. 여기는 B가 A 더하기 1이었으니까 잘 봐야 돼, 여기서. 여긴 얘를 A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꿔주고, 더하기, 아까 3이었죠? 이렇게 식을 다시 썼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A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1이 되죠. 거기다 더하기 1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데?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싶냐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일단 변형해 볼게.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 볼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변형했냐? 여기 지금 x 더하기 1이 나왔잖아. 근데 얘도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는 애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해버리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 x 세제곱 더하기 1에다가 a 배에 x 더하기 1 하나 잡힐 거고요. 이렇게 하면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일 거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3배에 a에 x 더하기 1일 거고,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긴 얘 3, 마이너스 3이랑, 여기 있는 3이랑 사라져서 이건 없어지겠네요. 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이거랑 이거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세모라고 보고 얘를 뭐라고, 별이라고 보고 여기 얘를 동그라미라고 보고 얘를 네모라고 본다면 지금 2개짜리 곱하기 2개짜리를 한 거야. 그래서 얘랑 곱한 게 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얘고, 얘랑 곱한 게 어디 갔어? 얘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한 거랑 사라져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는 봐봐. 여기에 이미 뭐가 있어?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하나 있잖아. 요거까지 합쳐서 2개 있었을 거고, 이게 a 배에 뭐가 되겠어? x 제곱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1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구조 보여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x 더하기 1로 이렇게 묶어버려. 그러면 얘는 x 제곱 뭐가 돼?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3a가 되겠죠. 근데 A 왜 붙은 거예요? 여기 a가 있었으니까. 저 a를 뒤로 치워준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잘 봐봐. 좌변은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변도 여전히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하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녀석만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얘는 x 더하기 1만 인수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 여기에서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하나는 더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있는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되겠네요? 빵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봐봐. 1, 마이너스 1인 거에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a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 값은 1일 수밖에 없었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가 뭐였다는 소리야? x 더하기 2였다는 소리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있는 얘로 이제 나중에 나눠주면 fx는 충분히 완성할 수 있겠군요.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진짜 어렵다. 다시야.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지금 현재 이 구조를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봐요. 선생님이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뭐 했어? 아, 최악의 경우에는 fx를 이렇게 세팅해서 계수 비교하는 것까지 생각해봤어.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야. 왜?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 그럼 할게 너무 많아져.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봐. x 더하기 1 전체 제곱. 이거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되고 플러스 3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우리가 해준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어봤거든. 그때 b라고 하는 게 뭐가 나왔었니? a 더하기 1이 나왔었어.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배에 ax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목표로 했던 상황, 식을 내가 마음대로 변형했잖아. 막 이상하게 변형해가면서 풀었잖아, 그지? 선생님이 최초로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좌변에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정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다항식은, 그러니까 봐봐.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두 개가 애시당초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뭐하다라고 했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얘도 당연히 x 더하기 1의, 뭐야, 이게?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두 개는 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성범위가 여기 오른쪽 뺨에 점이 있어 라고 생각했어 라고 한다면 내가 앞에서 봐도 점이 있는 거고 옆에서 봐도 점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다항식이 좌변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처음엔 최초로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주고 싶은 목표는 뭐였냐면 여기 있는 얘를 x 더하기 1 전체 제곱으로 최대한 묶어보려고 노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처음으로 선생님이 눈에 보였던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얘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건 뭐야? 이쪽에 뭐가 생겼어? x 더하기 1이라는 게 생겼어. 이해돼? 이쪽에 a의 x 더하기 1이라는 게 생겼어. 그러면은 이쪽에도 가만히 x 더하기 1이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럼 얘도 이쪽에서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x세제곱 마이너스 2였으니까 더하기 1에 빼기 3으로 내가 억지로 바꾸는 거야. 이유는 뭐겠어? 여기 있는 이쪽에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될 거거든. 이해됩니다. 왜?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니까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일단 요렇게 쪼갠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얘들아. 여기는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과 a 배 x 더하기 1 플러스 3이었죠. 됐습니다. 이 상태로 선생님이 아까 뭐한 거냐면 전개를 한 건데 이걸 한 덩어리로 본 거고 이걸 하나로 본 거고 여기는 얘를 한 덩어리로 본 거고 여기는 얘를 하나로 본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랑 전개하면 뭐가 돼요? a 배 x 더하기 1에 x 세제곱 더하기 1이죠.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전개하면 x 세제곱 더하기 1이죠. 얘랑 전개하면 마이너스 3배 a의 x 더하기 1이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더하기 3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끝났어요. 전개가 끝났어. 그러고 나서 여기에 쓱 봤더니 여기는 얘는 얘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은요,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라고 해서 사실 뒤에 건쓸 필요도 없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굳이 써주자면
A 하나 여기다 써줘야 되고요. 여기서 x 더하기 1로 나눈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제 남은 걸 정리해 봤더니 여기 있는 요 녀석이 x 더하기 1을 인수를 갔잖아. 그지? 얘가 x 더하기 1에다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그러면 얘랑 얘를 뭐야? x 더하기 1로 묶어. 그러면 얘 빼기 얘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3a가 되겠죠? 가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열심히 열심히 변형해 봤더니 이런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관찰을 해보자. 얘는 여전히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라는 거는 요 녀석이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 운명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까는 이거 인수 정리를 가지고 썼지만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니까 이거 x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거든. 뭔 소리야? x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러면 여기는 얘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 값은 1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되니? 그럼 여기는 얘가 1이었으니까, 얘가 1이었으니까, 얘가 1이었으니까, 여기 원래 있던 다항식은 다시 정리하면, x 더하기 1 전체 제곱 fx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다가 쓰자, 여기. x 더하기 1 전체 제곱에다가, 요거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랑 얘니까, x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뭐 하면 되겠어? x 더하기 1 제곱, x 더하기 1 제곱, x 더하기 1 제곱. 나눠버리면, 내가 원하는 fx라고 하는 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었군.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조립제법에선 딱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일단은 여기 있는 얘로 나눈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랑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나눈 거랑 여기 있는 얘랑 요거랑 요거로 생각하는 거 요거 두 개를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인데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인 것 같아. 잘 봐봐.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여기는 얘를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 r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얘는 얘라는 소리잖아 얘들아. 그런데 얘의 관점은 누구 관점이야? x 더하기 a분의 b라는 얘의 관점으로 몫과 뭘 구한 거야? 나머지를 구한 거야. 이 식의 관점. 요 식의 관점.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근데 주어져 있는 식은 애시당초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형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렇다는 거는, 여기 있는 이쪽엔 반드시 ax 더하기 b가 있어야 되는군요. 라고,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지금 바꾸고 싶다는 소리죠. 이 식을 그냥 이렇게만 바꾸고 싶었던 거죠. 됐어? 그러니까 조립을 다시 하겠다는 소리죠. 이 식을 좀 다시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소리인데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이렇게 되니? 그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다 그냥 a를 곱하면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이 식은 이렇게 바뀌려면 a를 곱해버리면 이 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만 a를 곱해버리면 식 자체에 변형이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얘를 보정해 줄 만한 a분의 1이라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됐어? 그 a분의 1을 앞에다 곱해도 되고 뒤에다 곱해도 되지만, 오케이? 그냥 모양상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궁금했으니 여기다 a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하면 어때? 괜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a분의 1 뭐가 된다? qx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 있는 이만큼만 변형해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러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면 예로 난 나머지는 꼭 a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그 이유만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봐봐. 우리가 보통 fx라는 다항식이 있었어. 어떻게 해볼까 이거를. 자, ex 세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1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 이렇게 할게요. x-2분의 1로 나는 나머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ex-1로 나는 나머지가 궁금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를 예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난 조립제법이라는 걸쓸 텐데,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여기다 8 하나 박아놓고 2창 없으니까 빵 잡아놓고 6이랑 마이너스를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빵이 되는 x값 2분의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그대로 8이 될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4가 될 거고, 그대로 내려와서 4가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2가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해서 8이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4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라고 한이 계산은 얘들아. 요 계산은 지금 뭘한 거예요? 얘가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소리는 예로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조립제법의 뜻 자체로 예로 나눴다는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저 8x 세제곱 플러스 6x-1이라고 하는 거를 x-2분의 1로 나눠봤더니 그 몫이 8x의 제곱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8이 됐고요. 나머지가 3이 됐습니다라는 결론이거든. 근데 나의 원래 목표는 뭐였다고? 예로 나눈 나머지, 몫과 나머지가 궁금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를 하나 뽑아다가 얘를 갖다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2x-1이 될 거고, 얘는 4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4가 되겠죠? 플러스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 예로 나눈 나머지는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는 얘가 됩니다라고 내가 식을 변형해서 완성해 줄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의 한계는 뭐냐면, 조립제법의 한계는 1차 항이 1이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만, 1차 항이 1이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하니까. 근데 나는 이거 일 때만 쓰기엔 너무 억울하거든. 왜? 너무 좋은 도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도 쓰고 싶었던 거야. 근데 쓸수 없으니 일단은 뭘로 먼저? 예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먼저 구해놓고 예로 나는 몫과 나머지로 나중에 뭘 해준다? 보정을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여기는 얘를 해결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됐죠? 여기는 얘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다음. 그래서 이거는 뭐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변형, 여기서 이제 변형, 변형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얘들아, 여기는 요식 있잖아요. 요식. 이거는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식이죠. 얘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죠? 방정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댔어.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얘는 x의 내림차순이죠. 됐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식도, 여기 있는 요식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요식은 뭐가 되냐면 x-2의 세제곱이고 x-2고 x-2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봐. x-2라는 걸 내가 t라고 치환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a의 t의 세제곱 더하기 b의 t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ct에다 더하기 d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t의 내림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t가 뭐였으니까? 얘가 x-2였으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해도 괜찮냐면 x-2의 내림차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다시. 얘는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얘는 x-2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변형이라고 했어요. x의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런 형태의 내림차순, 다른 형태의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텐데, 거기는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천천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3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조립제법으로 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해놓고, 여기는 얘를 먼저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버릴 거야.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6이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나머지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몫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먼저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봐. 얘는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거를 뭐한 거냐면, x-2로 묶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쓴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있잖아. 다시 한번 난뭘 해주고 싶냐면, x 더하기 x 빼기 2로 한번더 조립제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6이 될 거고, 10이 될 거고, 20이 될 거고, 24가 되면서 이렇게 또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시 한번 x-2에다가 3x 더하기 10에다가 더하기 24로 변형을 한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다시 한번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주잖아? 그럼 얘가 3이 되고 얘가 6이 되고 16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다시 한번 x-2로 나눠봤더니 몫이 3이 됐다는 소리고 나머지가 16 됐다는 소리가 되거든. 그럼 이 식을 내가 다시 한번 쓱 정리해 볼게. x-2에다가 x-2에다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죠. 여기 x-2에다가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16에다가 플러스 24에다가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이제 전개를 할 거야. 여기서부터 전개를 해보자. 여기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얘가 얘잖아, 얘. 그럼 얘부터 쭉쭉쭉쭉 빼나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배의 x-2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안쪽에 들어있는 요 녀석을 전개해 나가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16의 x-2의 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녀석을 빼나가려면 얘는 이렇게만 나가면 되니까 24의 x-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끝에 더하기 1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지금 뭘로 축약을 한다면, 이렇게 축약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온 애야? 여기에 나왔던 애잖아. 그 녀석이 결국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16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 있던 애야? 여기 있던 애죠. 여기 있던 애가 어디가 있니? 여기가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4라고 여기 있던 요 녀석,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요 녀석, 1이라고 한요 녀석은 어디가 있니? 여기 있네요. 얘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하게 어떻게 돼버린 거야? 여기 있는 요 3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있고요. 16이라는 건 여기가 있고, 24라고 하는 건 여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1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있죠.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과정을 맨날 하기 너무 귀찮은데, 여긴 조립제법을 띵띵띵띵 해봤더니, 땡, 여기 있는 얘부터 A, B, C, D가 되더라. A, B, C, D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을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되게 편한 방법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어?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이제부터 뭘 하자? 생략을 하자. 그냥 우리는 조립제법을 띵띵띵띵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A, B, C, D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 있는 예를 통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요 과정 생략하고 바로바로 바로 아 얘가 3이구나 여긴 얘가 16이구나 얘가 24구나 얘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연속 조립제법, 연조립제법이라고 부르는 다시 연조립제법 혹은 연속 조립제법이라고 부르는 여기 있는 요 개념은 뭘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X의 내림차순을
다른 X-알파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하고 싶다면 얘를 가지고 계속 끝까지 조립제법을 해서 상수가 될 때까지 해서 얘부터 차례대로 최고차 항이고 그 다음 차수고 얘가 마지막 상수항이 되도록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 형태로 뭐할수 있어? 우리 변형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자.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얘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얘를 왜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있잖아. 봐봐. 뭐라고 할까? 다시, fx라고 하는 거를, 3,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7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f의 12라는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 12를 여기다 넣을 생각을 하니까 어때? 끔찍하죠? 자, 더 끔찍하게 만들어줄게요. f에다가 102를 넣어봅시다. 라고 생각해봐. 여기다 102를 집어넣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미친 짓이죠. 너무나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런데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면, 봐봐. 여기서 제일 거슬리는 게 누구니? 102 거슬리니? 2가 거슬리니? 당연히 2가 거슬리죠. 그럼 내가 102를 집어넣었을 때 102에다가 빼기 2가 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얘는 10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100은 거듭주고 파는 게 나한테 부담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x의 내림차순을 x-2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해서 3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7 가지고 내가 똑같이 조립제법을 딩딩딩딩 했었을 때 결과가 저거니까 얘가 3x-2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16x-2의 제곱 플러스 24의 x-2에다 더하기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줄수 있다면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 어차피 지금 fx가 얘인가? 여기는 x 대신에 102를 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102를 집어넣어주면 어때? 얘는 3 곱하기 100의 세제곱. 16 곱하기 100의 제곱. 얘는 24 곱하기 100의 더하기 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1, 0, 2, 4, 1, 6, 3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시 봐봐. 비교해봐, 얘들아. 여기 있는 얘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10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잠깐 요렇게 한요 정도의 수고를 들여가지고 요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2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 그럼 둘 중에 당연히 누가 편해? 얘가 훨씬 더 편하지. 그러니까 하나의 식을 내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가공하는 일. 그걸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변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쓰기 편한 형태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얘였으니까, 아, 여기 있는 얘는 X-2의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훨씬 더 편하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F98이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98을 직접 집어넣은 것보다 X 플러스 2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할 수 있다면, 이해돼요? X 플러스 2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잖아. 물론 이 숫자들은 바뀌겠죠.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계속 연속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A, B, C, D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걸 이제 여기다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98을 집어넣는 게내 계산상 훨씬 더 뭐하겠다? 편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다? x의 내림차순을 x-2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하는 이 방법,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때?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군요. 라는 이점이 생긴다는 거야. 됐죠? 거기까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인수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수정리가 뭘까요?
남은 시간은 인수정리에 다 쏟아부을 거야. 오케이? 나 아까 인수는 뭐할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 다 알려줄게.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인수정리 전에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잖아. 나머지 정리는 뭐였어? 나머지 정리. 결론이 뭐였죠? 이게 진짜 신기하게 있잖아. 진짜 신기한 건데, 내가 바로 어제 나머지 정리를 알려줬지. 그지? 그럼 이상하게,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생각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만큼 개념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소리야. 그죠? 개념에 관심을 가져야지. 나머지 정리 뭐라고 했었죠? fx 다항식을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 2다. 였죠? 그 중에서 인수정리라고 부를 만한 거는 이 상황에서 나머지가 몇인 상황? 나머지가 빵인 상황. 나머지가 빵인 상황을 생각해봐. 그러면은 지금 fx라는 다항식을 내가 x-알파로 나눴는데 몫은 생겼는데 나머지가 빵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했어? 당연히 f알파가 몇이겠어? 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 지금 현재 같은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인수정리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정리 내용이야. 그죠? 나머지 정리 중에서 특수한 상황, 나머지가 빵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정리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머지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해봐.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딱 생각해보면 이렇게 딱, 이 상황을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수분해 된 상황이랑 그 다음에 전개된 상황이랑 이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식의 형태상 이건 인수분해 된 형태야. 여긴 얘는 천계된 형태야,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야, 라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곱하기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인수분해가 이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야. 됐어? 근데 거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불순물이 하나 껴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하다가 말아진 상황이야. 인수분해가 된 상황이라고 말하려면은 여기는 얘가 없어야 돼. 오케이? 이거 하나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잘 봐봐, 얘들아. 다음 시간에 하는 인수분해랑도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건 얘가 빵이다라고 해서 방정식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 식은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다라고 내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곱한 게 0이었어.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야.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일 거야 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A, B라고 하는 게 1이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A가 1이면 B가 1입니다는 맞지만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 를 물어보면 이건 다른 거죠. 왜? A가 2였다면 B는 2분의 1도 가능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얘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내줄 수 있는데 얘는 나한테 아무런 결론을 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몇, 빼기 몇.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한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건 나한테 방정식에서의 어떤 장점을 가져다 줄수 있는 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깔끔하게 여기는 얘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인수분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수분해 된 형태는 다 곱하기로 모든 다항식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인수분해 된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끼면 안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럼 그 관점에서 여기는 이 식을 바라봐. 이 식은 너무나 이쁘게 뭐가 돼 있어야 되나? 인수분해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되니까 나머지가 0이 되니까 불순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얘는 인수분해된 형태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F알파가 0이면 FX는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다시 말하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군요. 이해됩니다. 다시.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알파 값을 집어넣어서 0이라는 값을 도출해냈다면,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니까 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요? 인수로 가는 게 뭐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럼 봐봐.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여기 얘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개념이냐면 가항식 세팅에 특화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얘에 특화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항식 세팅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IE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항식 세팅이라고 한다면, 가항식을 세팅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1차 식이에요라고 한다면, 1차 식은 미정계수 두 개를 가지고 AX 더하기 B라고 세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2차 식이에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미정계수 세 개를 세팅하는 게 당연한 거고, 3차 식이라면 네 개를 가지고 세팅할 거고, 4차 식은 다섯 개를 가지고 세팅해야 되죠. 근데 미정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계산량이 어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지?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면서 2차 식을 내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할 건데 그건 최악의 경우를 선정한 거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경우는 웬만하면 하면 안 돼. 정 방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 과정을 예를 들어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3차 식이 있었어. 3차 식 fx가 있었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f1은 0이에요. f2는 0이에요. f3은 0이에요. 그다음에 f4는 24예요. 라고 줬다. 마이너스 24예요. 라고 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최악을 산정해서 푼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fx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일 테니, 여기 있는 얘에다가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2를 집어넣어.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더하기 d는 0이 되고. 3을 집어넣어. 27a 더하기 9b 더하기 3c 더하기 d는 0이 되고, 4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64a. 하기 싫다, 그죠? 되게 싫네. 얘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거죠. 64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16b 더하기 4c 더하기 d는 20, 마이너스 24가 된다. 라는 이네 개짜리 1차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돼요. 미쳤죠? 그죠? 이게 너무나 싫단 말이야. 그런데 잘 봐봐. 여기서 F1이 0이다라는 이 사실, 얘가 0이다라는 이 사실과 얘도 0이다, 얘도 0이다라는 이 사실들은 각각 나한테 뭘 준다고? 인수를 준다고. 인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그러면은 내가 F의 X를 뭐라고 세팅하면 괜찮겠어? 얘를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녀석이었구만. x-2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동시에 x-3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었어. 됐어?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 여기 있는 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는 몇 차? 빵차. 상수가 될 거야. 그럼 그 상수한테 내가 a라고 세팅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아까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되게 심플하게 미정계에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긴 얘가 마이너스 24였으니까, 여기다 4를 직접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4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fx 하나가 그냥 톡 튀어나온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됩니다. 자, 봐봐. 한번 더. 만약에 똑같이 fx가 3차 식이었어. 얘가 3차 식이었어요. 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번엔 f1이 0이었어. 그 다음에 f2가 0이었어. 그 다음엔 f3이라고 하는 게뭐 12였고요. f4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였어.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됐습니다. 그럼 나한테 뭘준 거야? 0이 되는 걸두개 줬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0이 되는 녀석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야. 0이 되는 애를 발견했으니까 fx라는 건 내가 최초로 뭐라고 세팅해도 괜찮겠어?
x-1과 x-2로 세팅해 놓고, 그럼 남은 거 하나가 있었을 텐데, 그 몫이라고 하는 그 녀석은 얘가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몇 차로 세팅하면 되겠어? 1차로 세팅하면 되죠. 1차로 세팅한다는 거니까 ax 더하기 b라고 세팅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미정계에서 몇 개로 세팅한 거야? 두 개로 세팅한 거니까. 됐어? 여기 식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집어넣고 요거 한번 집어넣어서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하나 준다. 0이 되는 걸 하나 준다는 그 이야기는 얘가 뭘 받는다는 소리야. 인수를 하나씩 받는다는 소리가 되니까 이쪽에 차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효과가 나거든. 얘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3차로 세팅할 걸 2차로 세팅할 수 있고 2차로 세팅할 걸 1차로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1차로 세팅할 걸 상수항으로 세팅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나는 미정계에서 하나를 번 거야. 미정계에서 하나를 번 거야. 미정계에서 하나를 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수정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항식의 세팅이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는 개념. 변수 하나 줄인다는 게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너무나 좋겠어요.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너무나 좋겠어요. 0이 되는 게 있었다면 그건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나는 세팅을 편하게 할 거예요. 라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들아, 얘가 0일 때만 쓰긴 너무 어때? 아까운 개념이잖아. 그죠? 왜? 0일 때는 개편하지만 얘가 0이 아닐 때는 불편한 게 여전하거든. 됐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전히 똑같이 3차식 fx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어? 이번에는 나한테 뭘 줬냐면 f1이라고 하는 게 1이래요. f2라고 하는 거는 2래요. f3이라고 하는 거는 3. 근데 f4라고 하는 게 느닷없이 마이너스 21이래. 라고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됐나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20 이렇게 할까?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 그러면 여기선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선생님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는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다풀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 얘를 F1-1은 0이라고 변형해서 바라보고 F2-2는 0이라고 변형해서 바라보고 F3-3은 0이라고 변형해서 이세 개의 식을 바라보게 된다면 잘 봐봐. 요 식과 요 식과 여기는 요 식은 내가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니? fx-x란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거든. 규칙이 있으니까. 이해돼? 그럼 이 다항식에다가 1 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잖아. 2 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고 3 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다항식은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고, 얘는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상수항 하나 정도는 있을 테니까 a를 하나 박아주게 되면 됐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요세 개를 써서 미정계수 하나로서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fx는 a배 x-1에 x-2에 x-3에다가 더하기 x가 될 거야라고 해서 미정계수 하나로서 fx를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해준다면. 됐죠? 그러면 fx 자체가 완성이 되고 나는 이 4차식, 3차식이니까 4개짜리 변수를 연립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다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규칙이라는 게 발생한다면, 이렇게 딱 봤을 때 거기서 규칙이라는 게 발생한다면 그 규칙을 내가 분석을 해서, 그 규칙을 분석을 해서 이런 형태들로 다 뭐가 되게끔 한쪽이 0이 되게끔 이렇게 왜? 인수정리라는 개념은 얘가 0이었을 때 의미가 있는 식이니까. 오케이? 한쪽이 0이 되게끔 이렇게 변형해 줄수 있다면, 여기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이 다항식, fx가 아니지만, fx 빼기 x라는 이 다항식의 인수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통해서 마지막에 얘만 넘겨주면 fx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수정리를 활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방식은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인수정리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어떤 측면에서? 다항식을 세팅해야 되는 측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개념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중요해요, 얘들아. 됐죠?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예제로 하나 내줄 테니까 너희가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보자. 자, 여전히 3차식이라고 줄게요. 3차식 fx 이렇게 줘야 됐어. 자, f2가 1이고요. f4가 3이고요. f6이 5예요. f1은 f0은 너무 숫자가 커지네요. 이렇게 되나? 49로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깔끔하려나? 모르겠어. 지금 선생님 암산이 안 돼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걸로 이걸 만족하는 fx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좀 모양을 봤더니 f2-1은 0이고요. f4-3은 0이고요. f6-5는 0이에요 라는 결론이고, 얘는 좀 뜬금없이 혼자 떨어져 있는 애니까 얘는 좀 왕따를 시켜놓고, 왕따 시키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찾는 거야? 규칙을 찾아보는 거야. 얘는 x2를 넣었더니 1이 나왔고, 4를 넣었더니 3이 나왔고, 얘는 6을 넣었더니 5가 나왔으니까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들이겠죠. 그래서 얘는 fx 해놓고, 얘보다 하나 작은 건 x-1이잖아. 거긴 얘를 뺀 형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2를 집어넣으면 빵이 된 거고, 4를 집어넣으면 빵이 된 거고, 6을 집어넣으면 빵이 된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은 x-2와 x-4와 x-6을 인수로 갖겠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뭔가 하나 더 붙어야 정상인데, 얘가 3차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미 3차니까 얘는 상수일 수밖에 없었고, 상수항을 세팅하면 a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얘를 뒤에다 쓰지 말고 앞에다가 쓰자라고 해놓으면 일단 최초로 여기까지는 완성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fx라고 하는 건 뭐라는 소리야? a 배에 x-2에다가 x-4에다가 x-6에다가 더하기 x-1이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난 여기서 뭐만 완성하면? a 값만 완성하면 문제에 원하는 답이 되겠군요라는 판단이야. 됐죠? 됐어?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야죠. 0 넣으면 마이너스 49래. F에다 0 넣어보자. 그럼 얘는 A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얘가 마이너스 49라는 소리거든. 근데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8 A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9니까 A 값은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A 값은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fx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군요. 여기는 얘가 이 문제의 답이었습니다라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자. 마지막 문제. 인수정리가 뭔지 알겠죠? 오케이? 인수정리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넘어가고요. 이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런 정보들을 나한테 전달해 줬어요. 여기서는 왜 선생님이 친절한 문제라고 했냐면 GX를 이런 모양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줬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안 줬다면 이건 더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어.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처음에 변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변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다 나는 뭘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 0을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변형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내가 쓸수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fx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아, 당연히 얘가 되겠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망했어 라고 생각해. 지금 우리는 다항식 배우고 있어, 얘들아. 그죠? 얘는 무슨 식? 분수식. 얘가 지금 여기 존재할 녀석이 아니야. 알겠죠? 우린 지금 다항식을 배우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분수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얘는 이미 망한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얘가 분수식이 안 나오게 변형을 하려면 어떻게 해 주면 되겠어? 여기다가 내가 양변에 2, 2를 곱해버리고, 양변에 3, 3을 곱해버리고, 양변에 4, 4를 곱해버리고, 얘는 1 곱하기 이거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xfx-1이라는 모양으로 지금 저 다항식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이 다항식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1과 2와 3과 4를 넣었을 때 빵이 나오는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은요, x-1과 x-2와 x-3과 x-4를 인수로 갖는 다항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니? 좋아요. 근데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지, 여기는 얘가 뭐 다른 게 없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인수로 가질 뿐이지, 다른 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 있는 얘의 차수가 가장 어땠으면 좋겠어? 낮았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야. 얘가 2차여도 되고, 3차여도 되고, 4차여도 되고, 5차여도 되지만, 얘가 1차여도 되고, 뭐여도 돼? 빵차여도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상수항이었을 때가 전체적으로 fx가 최고 저차, 그러니까 제일 작은 차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다가 a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얘가 a였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a입니다라고 써도 괜찮겠죠?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fx를 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쉬우 이해됐죠?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뭐야? 여기는 얘가 현재 gx니까. 마지막 남은 문제는 얘 최고차항인 a를 구하는 일이야. 저 a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주어진 정보는 다 갖다 썼는데. 그죠? 저 a를 지금 나는 구해야 되거든. 저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이 식을 유심히 째려보면서 저 a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넣으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내가 모르고 있는 녀석은 누구야? fx죠. fx는 내가 모르지. 근데 그 fx 앞에 뭐가 붙어 있네? x가 붙어 있네. 무슨 말이야? 0을 넣으면 fx와 상관없이 a 값을 구할 수 있게. 이게 식을 관찰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준다는 소리예요. 여기다가는 x에다가 뭘 넣으라고? 0을 집어넣으면 딱 좋겠네요.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뭐가 되겠어? a배 24가 되나요? a 값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4분의 1이 되겠다. 여긴 얘는 마이너스 24분의 1이 되겠다. 최고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24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에요. 생각보다 쉬우시네요. 그쵸? 알면 쉽고, 보이면 쉽고, 해석할 수 있으면 쉬워. 근데 이거 알려주기 전에 어땠어? 개막막하지. 아유, 가장 많은 다음 주 좋은 말 알겠습니다. 원래 되게 막막해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이런 것도 표현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익혀. 여기는 이 표현을 지금 처음 봤어. 근데 아, 저건 저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표현이구나. 라는 그런 흐름들도 같이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수 정리까지 해서 항등식 얘기 다 끝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부터 들어갈 건데, 인수분해부터는 하루에 거의 한 단원씩 들어갈 거야. 조금 빡세게 진행됩니다. 얘들아, 인수분해 공식 다 암기 돼 있죠? 모르겠는 사람 다시 한번 꼭 암기하고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공식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건 너희가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기 전에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게 주어져 있어. 여기 있는 예를 보고서, 선생님, 저는 요거 가지고 인수분해 못 하겠어요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거 가지고 난 인수분해 못할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든다면, 안 돼. 아, 이 때문에 또 이제. 인수분해 공식까지 여기 있는 예를 인수분해 너희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거 진짜 안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뭐가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 A제곱이랑 B제곱밖에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뒤쪽에 하나 있네. 그죠? 그럼 얘는 A제곱에다가 얘는 2B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들이 막 붙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중에서 뭐가 하나가 마이너스였다는 소리잖아. 그럼 마이너스인 녀석이 누가 있을까? 지금 4랑 A 곱해진 건 여기 있었으니까 B가 곱해진 그 녀석들이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였다. 아, 그럼 얘는 2이라 마이너스 2B의 전체 제곱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답이 뭐가 되겠어? A 마이너스 2B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답이 됩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까지 너희가 연습을 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 숙제는요, 유형 1번까지 풀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유형 1번까지. 여기까지 풀어오는 거니까, 화요일까지니까 좀 빡빡할 거예요. 이번 숙제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죠?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